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수업 진도는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및 해석 동영상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글의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자분께 6개월 전 우리의 요청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응하는 조처를 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학생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등하굣길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등하굣길은 학생이 학교에 오가는 길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등하굣길의 폭은 나란히 두 사람이 간신히 걸을 정도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걷는 길에서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과 많은 학생이 좁은 등하굣길에 몰린다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에게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샤 리 드림. 자, 18번 정답은 4번 학생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 폭을 확장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 19번의 출제 의도는 심경 파악하기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친구와 나는 그 빅풋을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내 오래된 트럭을 타고 가장 높은 언덕을 향해 들판을 가로질러 출발했다. 들판은 거칠었고 따라갈 가장 좁은 길만이 있었다. 길을 따라 들판에 파인 작은 구덩이들이 있었다. 나는 왜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언덕 꼭대기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실제로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좀 드문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나는 상당히 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바로 그때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어떤 무거운 것이 트럭 뒤편 적재함에 뛰어든 것처럼 내 트럭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뒤를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트럭을 후진시켜 언덕 아래로 몰고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 전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포효 소리가 났다. 19번 자, 정답은 4번 얼람된 프라이튼드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0번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생동감을 준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에게 성장할 더 큰 기회를 준다. 당신이 새로운 소유물 구입을 고려할 때마다 스스로를 멈추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경험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인가 혹은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 구매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구매가 당신에게 단기적 혜택만 줄 것임이 명확해진다면 대신에 당신이 구매할 수 있는 당신에게 장기적 혜택을 제공해 줄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150의 새 신발 한 켤레를 눈여겨본다면 같은 액수로 어떤 종류의 경험을 누릴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어쩌면 당신은 친구들과의 콘서트 혹은 여름 동안의 디너 크루즈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당신이 누리고 싶은 경험을 생각하고 나면 그 구매 비용을 소유에서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라. 자,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를 두고 소비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This civilization of leisure was in reality a Trojan hor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어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거래처럼 보였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특정한 변화에 적응하게 할 것이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일의 부담의 경감, 더 많은 보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망을 추구할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희생에는 그 이득의 가치가 있었다. 후회는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여가로 인한 이러한 생활의 개선은 실제로는 트로이 목마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것의 불룩한 옆구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화라는 부담을 숨겼다. 그 자동 장치는 광고되는 것처럼 자율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를 위해 계산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그 컴퓨터들은 대신 우리의 주의를 요구한다. 하루에 10시간 동안 우리는 그것들의 화면에 붙어있다. 우리의 통신은 우리의 시간을 독점한다. 시간 자체가 빨라지고 있다. 그 시스템 복잡성은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든다. 그리고 여가는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오락이다. 자, 미치신 것 의미하는 것은 4번 Technologies promise for leisure actually made people less free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글의 요지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정직은 신뢰성의 논의에서 매우 본질적이기 때문에 정직한 정보를 주는 것은 진실성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리더들은 자주 진실을 말하는 것을 꺼린다. 위기와 변화의 시간 동안 기업의 리더들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거나 침묵을 유지하거나 상황의 심각함을 가볍게 처리하는 도전에 자주 마주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추종자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 많은 다른 상황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직원의 사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정직함도 결국 노출될 것이며 조직에 대한 헌신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직원들은 리더의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가지고 이해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엄수에 합의한 노력조차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러한 개인들에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진실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리더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해석에 대한 여지를 덜 남긴다. 자,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리더는 조직 내 신뢰 유지를 위해 구성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주제 의도는 글의 주제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뇌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신체는 단지 감각 입력의 또 다른 원천일 뿐이다. 당신의 심장과 폐, 신진대사 변화하는 체온 등에서 생기는 감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과 같다. 당신의 신체 내 그러한 순전히 신체적인 감각은 어떤 객관적 심리학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단 당신의 개념이 맥락에 들어오면 그러한 감각은 추가적인 의미를 띨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위의 통증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것을 배고픔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만약 독감 시기가 임박했다면 당신은 같은 통증을 메스꺼움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법정의 재판관이라면 당신은 그 통증을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직감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주어진 상황, 주어진 맥락에서 당신의 뇌는 세상으로부터 온 외부의 감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위의 통증으로부터 당신의 뇌는 배고픔, 메스꺼움, 불신의 사례를 구성한다. 자, 23번 이 글의 주제로 적당한 것은? 그렇죠. 5번입니다.
Brain's Interpretation of Bodily Sensations Using Concept in Contex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의 두개골에서 눈 구멍은 머리의 측면에 위치한다. 이것은 이 동물이 영양가가 낮은 음식인 풀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 동물이 풀을 뜯느라 바쁜 동안 외부에는 먹이를 찾아 살구원이 접근하는 포식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양은 그것의 포식자를 알아차리고 도망갈 수 있는 최대 가능성을 갖추도록 가능한 최대 범위의 시야가 필요하다. 눈구멍이 머리의 후면부와 측면부에 있어 그것은 자기 주변을 거의 360도 볼 수 있다. 또한 영양의 눈은 머리 후면에 있어 이는 그들에게 긴 코를 준다. 만약 눈이 두개골 앞쪽에 있다면 긴 풀의 시야가 가려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긴 코 또한 진화적 이점을 제공한다. 24번.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Better Predator Detection, Eyes Location Matters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도표의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16년 EU 국가들에서의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처리법을 보여준다. 그래프에 제시된 6개 국가 중에서 독일은 재활용과 에너지 재생 둘 다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진 반면 프랑스는 매립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졌다. 영국에서 에너지 재생과 매립을 합한 양은 처리된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의 총량의 절반이 넘었다. 이탈리아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와 에너지로 재생된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의 양은 각각 80만 톤이 넘었다. 프랑스에서 에너지 재생으로 사용된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의 양은 스페인의 그것의 4배가 넘었다. 폴란드에서 처리된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총량은 영국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의 양보다 적었다. 자, 25번 틀린 거 몇 번이죠? 일치하지 않은 거 4번이죠?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에릭 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 글의 주제 의도는 내용일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칼은 미국 아동문학 작가이자 사파가였다. 1929년에 뉴욕주의 시라쿠스에서 태어난 그는 6살 때 독일로 부모님과 함께 이사했다. 그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독일 스투드가트에 있는 예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더 뉴욕타임즈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1960년대 중반에 아동작가 빌 마틴 주니어는 칼에게 자신이 집필 중이던 책의 사파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1967년에 그들은 그들의 첫 합작품인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를 출판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The Very Hungry Caterpillar는 66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5천만 권 넘게 팔렸다. 2002년에 칼과 그의 아내는 에릭 칼 Museum of Picture Book Art를 개관했고, 그것은 전 세계 아동용 책 사파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다룬다. 자, 이 글 일치하지 않은 거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숏플레이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내용일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단편극 축제. 연렉 블랙박스 단편극 축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신인 극작가의 작품이 무대에서 상연되게 해줌으로써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와서 즐겨보세요. 날짜 및 장소 2022년 8월 12에서 14일 더 블랙박스 티어로 5번가 530번지 뉴욕입니다. 상연 일정은 도표를 참고해주세요. 티켓은 조기 예매가 있는데요. 연극당 $10, 2022년 7월 31일 이전의 예매고요. 정가는 연극당 $15가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은 거 몇 번이죠? 4번이죠?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뉴포트 해카톤 2022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내용 일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2022 뉴포트 해카톤. 2022 뉴포트 해커톤은 창의성, 협력, 그리고 혁신적 생각을 장려하기 위한 웹사이트 코딩 마라톤입니다. 행사 정보, 누가 뉴포트 유니버시티 학생. 언제? 9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9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어디에서? 뉴포트 유니버시티 학생 센터에서. 참가 방법, 여러분은 개인으로 또는 4명까지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8월 23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요구사항과 규칙.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공지되는 주제에 따라 웹사이트를 코딩하는 20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출물은 웹사이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5분 미만의 길이. 참가자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동안 공개된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일치하는 거 몇 번이죠? 그렇죠, 4번. 주제는 행사 당일에 공지하다. 이거죠?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짜리입니다.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어법상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방사형 차트라고도 불리는 스파이더 차트는 선 그래프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연구자가 상호 연관된 변수에 대해 하나의 척도에서 응답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차트로 그들의 데이터를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막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모든 변수의 공통인 하나의 척도를 가져야 한다. 스파이더 차트는 변수들이 차트에 걸치면서 그려지며 거미줄을 만든다. 이것의 예는 중등학교에서 첫 학기에 가르쳐진 다양한 과목에 걸쳐 7학년 학생들의 스스로 보고된 자신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보여진다. 연구자는 표본 집단으로부터 응답값을 가져와 스파이더 차트에 나타낼 평균치를 계산한다. 스파이더 차트는 연구자가 표본 집단의 여러 다른 과목에서의 자신감 정도를 쉽게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파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차트는 연구 결과의 추가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내의 다른 학생 집단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자, 3번에 have부터 to를 to로 바꿔야죠. 3번이 틀렸네요.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밀주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활 수준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년간의 빠른 성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장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부유한 세계에서는 적어도 관습적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의 성장에 대한 개념 전체가 유지될, 개정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서비스가 지배하는 경제에서 우리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재화와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개념 맞춤형 약에서부터 개별화된 관리 또는 맞춤 정장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것이든 될 수 있다. 그것은 점점 더 많은 물건, 즉 무기의 확대 경쟁과는 다르다. 그 대신에 그것은 질적인 향상, 즉 GDP가 잘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 50년 전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생산 자원의 착취, 오염에 집중하는 그가 카우보이 경제라고 칭한 것과 성공의 척도로 품질과 복합성이 처리량을 대체하는 우주인 경제를 대조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동은 카우보이에서 우주인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올가미 밧줄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자, 일단은 2번의 메인테인드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과 뉴스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 자체로는 뉴스 가치가 없는 사건에 관한 뉴스가 종종 있듯이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 반드시 뉴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뉴스를 뉴스 매체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비록 특정 이야기가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한 다른 모든 일 중에서 선정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몹시 애쓸지라도 그것의 전송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그것이 뉴스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뉴스 선정은 주관적이어서 일부 사람들에게 뉴스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모든 사건이 뉴스가 되지는 않는다. 모든 기자들은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한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라는 말로 접근하는 시나리오에 익숙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주요한 뉴스 사건이지만 기자에게는 그것이 무시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 자, 일단 빈칸에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서브젝티브죠.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2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빈칸 추론 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유아는 새로운 것을 보려는 선호가 너무 강해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유아들의 시각적 식별과 심지어는 그들의 기억에 관한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유아가 두 개의 비슷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 같은 색의 비슷한 두 음영 간의 차이는? 한 시간 전, 하루 전, 일주일 전에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유아가 떠올릴 수 있을까? 새로운 이미지로의 내재된 끌림이 해답을 쥐었다. 만약 유아의 시선이 계속 머물렀다면 그것은 그 유아가 비슷한 이미지가 그래도 어느 식으로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만일 그 유아가 이미지를 보지 않고 일주일 후에 그 이미지가 다시 보였을 때 그것을 별로 보지 않았다면 그 유아는 일주일 전에 그것을 보았던 것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결과는 이전에 추정되었던 것보다 유아가 더 일찍 인지적으로 유능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실로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는 유아의 정신 능력에 대한 많은 깊은 통찰력을 드러내며 심리학자의 도구 모음 중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32번에는 4번이 들어갑니다. The inbuilt attraction to novel images.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자원을 보유한 풍족한 서식지와 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부족한 서식지 두 개의 서식지가 있고 영토권이나 싸움이 없어서 각 개체가 자원 소비율로 측정되는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식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경쟁자가 없다면 한 개체는 단순히 두 서식지 중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이고 이것은 처음 도착한 개체들이 할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늦게 도착하는 개체는 어떨까? 더 많은 경쟁자들이 풍족한 서식지를 차지함에 따라 자원이 고갈될 것이고 추가로 오는 개체들은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다. 결국 자원의 양은 부족하지만 경쟁이 덜한 질이 더 낮은 서식지를 차지함으로써 그 다음에 도착하는 개체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두 서식지는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개체의 수익성은 각각의 서식지에서 같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자는 서식지 질과 관련해 자신의 분배를 틀림없이 조정하고 그 결과 각 개체가 같은 비율의 자원 획득을 누리게 된다. 자, 각 개체가 같은 비율의 자원 획득을 누리게 된다고 했으니까 3번 Enjoy the same rate of acquisition of resources가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하기 문제입니다. 자, 출제의 의도는 방금 얘기한 대로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바흐의 서곡은 둘 다 생존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각각은 우리가 우세해왔던 것의 핵심적인 인간 능력의 완벽한 예시이다.
과학적 재능과 실제 세계의 난제 해결 간 연결성이 더 명백할 수도 있지만 유추와 은유로 추론하는 정신, 색과 질감으로 표현하는 정신, 멜로디와 리듬으로 상상하는 정신은 더 번성하는 인지적 영역을 가꾸는 정신이다. 이것은 모두 창을 만들고 유리를 발명하고 바퀴를 이용하고 이후 비단조 미사곡을 쓰고 더욱 후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직된 시각을 깨기 위해 우리 종족이 필요한 생각의 유연성과 직관의 유창성을 개발하는 데 예술이 당연히 필수적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수십만 년에 걸쳐 예술적 노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위한 강력한 능력을 불어넣기 위한 안전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인간 인지의 놀이터였을지도 모른다. 자, 34번 정답은 2번 Cultivate More Flourishing Cognitive Landscape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무관문 찾기입니다. 자, 이 글의 출제 의도는 글의 흐름 파악하기, 그 중에서 무관문 찾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형태의 에너지는 활용도에 있어 다른 에너지보다 더 다용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기를 무수히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석탄을 태워 얻은 열은 동력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고정된 용도로 현재 주로 사용된다. 석탄을 태워 나오는 열을 전기로 바꿀 때 공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된다. 하지만 우리는 석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손실을 받아들이고 전등, 컴퓨터, 냉장고를 작동시키는데 석탄을 태워 즉시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불편할 것이다. 탄소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석탄 생산의 감소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소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가치 사다리의 맨 위에 전기를, 가운데에 액체와 기체 연료를, 밑바닥에 석탄이나 장작을 놓으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기술은 높은 가치의 전기를 즉시 생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자, 35번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자, 36번에서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3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기보다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저항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행동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승낙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 B번 단락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정보의 어떤 속임이나 생략과 관련된 실험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지우는 방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연구자들은 자주 다른 잠재적인 참여자들에게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이 거짓이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참여자에게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우려고 시도한다. 자, A번 이어집니다. 이는 실행 규칙을 제공하지 못하고 저항을 높이는 위험으로 가득 찬 지시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응답만큼 유용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사람들이 이 연구에 대해 당신에게 질문할 때 당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C번 연결됩니다. 유사하게 나는 이전에 미술관에서 이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즐겁고 특이한 사례를 보았다. 깨지기 쉬운 아크릴 조각품 밑면에 눈으로 만져주세요 라는 팻말이 있었다. 그 지시는 명확했지만 나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보다 훨씬 더 적은 저항을 만들어냈다. 자, 36번, B번, A번, C번 연결되죠?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흔한 전략과 사용은 반복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C번 단락 이어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상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전략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하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온라인 사용자가 가장 기본적이고 어디에서나 하는 탐색 동작이 웹사이트에서 그들에게 제시되는 링크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배웠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A번 단락 이어집니다. 이 동작은 원하는 웹페이지나 동작으로 그들의 웹브라우저를 조종해 가기 위해 그것이 거의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동작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반복된다. 악의적인 온라인 행위자들은 웹사이트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귀띔해주는 웹페이지의 세부사항을 주의깊게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사용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이러한 행동을 이용한다. B번 단락 이어집니다. 그 웹사이트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사용자들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행동에 사용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예를 들어 링크를 클릭하는 것, 사용자들에게 이 웹사이트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세부 사항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설계된다. 37번 정답은 C번, A번, B번이 연결되죠.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자, 38번에서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8번 문제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경향의 영감에 대한 요구의 초기 징후들은 아마도 1825년경에 미국을 방문하여 겉옷용으로 제작되는 경량, 울, 혼방, 옷감에 많은 영감을 받은 많은 영국 제조업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기성복 부문은 영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이전에 확립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이 생겨났다. 이전의 의복은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지거나 인정받은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맞춤 제작되었다. 그 당시 상류사회 의상으로 지금은 인정되고 있는 이 수제 의류는 오직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 특권을 덜 가진 일반 대중들은 집에서 만들고 물려받은 옷을 입었다. 나중에 산업혁명이 끝나갈 무렵 패션은 모든 계층에게 더욱 쉽게 이용될 수 있고 구매 가능하게 되었다. 그쯤에서 디자이너들은 주로 공장에서 일했고 더 이상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대량 판매 시장을 위해서 디자인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와 고객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연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패션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예상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했다. 38번 들어갈 위치는 5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꿈꾸기는 램 수면 동안에 발생한다. 램은 1958년에 시카고 대학의 나다니엘 크라이트만 교수에 의해 발견된 수면 단계인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급속 안구 운동을 의미한다. 의대생인 유진 에린스키와 함께 그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이 마치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급속 안구 운동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했다. 크라이트만과 에린스키의 지속적인 연구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끼어있는 사람만큼 활발한 것은 바로 이 급속 안구 운동 기간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흥미롭게도 연구들은 급속 안구 운동과 함께 우리의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우리의 호흡 또한 높아지지만 우리의 몸은 이따금의 실룩거림과 획 움직임 외에는 우리의 몸을 가만히 있게 유지하는 뇌의 신경 중추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마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이유로 악몽에서 깨어나거나 악몽 중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요약하면 REM 꿈 상태 동안에 여러분의 정신은 바쁘지만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5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40번 문제 출제 의도는 요약문 완성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계산법에 따르면 단지 1파운드를 빼기 위해 35마일을 걷거나
7시간 동안 조깅을 해야 한다. 운동과 관련한 한 가지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매우 용의주도하게 추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는 사람들이 운동에서 소모한 칼로리의 수를 4배만큼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방금 태운 칼로리의 약 2배를 평균적으로 섭취했다. 대니얼 리버맨이 The Story of the Human Body에서 언급했듯이 작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는 한 해에 사무직 근로자보다 약 17만 5천 칼로리를 더 소비하게 된다. 이는 60번이 넘는 마라톤에 해당한다. 꽤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타당한 질문이 있다. 얼마나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6일마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보이는가? 가혹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처럼 그들이 일하지 않을 때 모든 연소한 칼로리와 그런 다음 얼마간의 칼로리를 다시 돌려놓기 때문이다. 요약문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실제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생각하고 다량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운동을 원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 라저와 언더를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1번에서 42번 글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파악하기,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표지판, 가로등, 송전선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바람, 폭풍, 쓰나미, 지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이 동일한 기둥들은 그것들의 일상적 기능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요청받는다. 즉, 그것들은 충격에 쉽게 부러질 필요가 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 치였을 경우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둥이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들은 이 명백한 역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튼튼한 기둥이 제대로 부서지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는 슬립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하나의 달인한 연속 기둥을 사용하는 대신 슬립 베이스 접근 방식은 판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지면 높이에서 가까운 곳에 두 개의 분리된 기둥을 결합한다. 이 연결 부위는 그 기둥 쌍이 의도된 접합점에서 분리되도록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하부 기둥은 땅에 박히고 상부 기둥은 분리되는 볼트를 사용해서 그 위에 붙여지는 식이다. 기둥이 충분히 세게 부딪힐 때 이 볼트들은 분리되거나 이탈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부 기둥은 움직이는 차량 아래로 안전하게 지나쳐지는 반면 상부 기둥은 치어 넘어지게 된다. 모든 것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면 그러한 기둥은 또한 차량 속도를 늦추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기반시설 수리도 더 쉬워진다. 즉 많은 경우 새 상부 기둥은 그 밑에 손상되지 않은 베이스 기둥에 쉽게 볼트로 고정될 수 있고 이것은 더 적은 재료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슬립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판과 판의 연결부는 육안으로 분명히 보이거나 판의 덮개 아래에 숨겨질 수 있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Break away post save lives and cost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거 5번이 틀렸죠? 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까지 질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3번에서 45번까지의 문제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 지칭 대상 추론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A번 질문입니다. 나와 남편이 새 차를 타고 나무가 우거진 시골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오래된 농가를 지날 때까지 흔치 않은 초봄달의 따뜻함을 음미하고 있었다. 저 오리들 봤어요? 남편이 물었다. 거기에 내가 대답했다. 오리요? 그건 닭이었어요. 아니요, 여보,
나는 새끼 오리 세 마리와 함께 있는 엄마 오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미 암탉과 병아리 세 마리를 말하는 건가요? 여보, 그들은 주황색 부리를 가지고 뒤뚱거리고 있었어요. 라고 그가 대꾸했다. 아, 말도 안 돼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들은 빨간 볕과 노란 부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D번 단락 이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대화는 다음 3마일 동안 계속되었고 내가 난 오리와 닭의 차이를 알아요 라고 소리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럼 나는 차를 돌리겠어요. 당신이 닭을 봤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그들이 오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 라고 나는 빨리 대답했다. 언덕 위에 도착하자 농가가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재빨리 언덕 위에서 농가의 마당을 가르쳤다. 봐요, 저것들은 닭이에요. 동시에 남편은 길가에 도랑을 가리키며 보세요, 저것들은 오리예요 라고 말했다. 자, 10번 단락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실제로 같은 마당에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 3마리가 길가에 물에서 놀고 있었고 농가 근처 위에는 어미 암탉이 자신을 따라하고 있는 3마리 병아들과 같이 땅을 쪼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침착함을 되찾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당연하게도 남편이 운전할 때 그의 시야는 도로 앞쪽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내가 지평선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나 자신의 시야는 도로의 측면으로 좁아져 있었다. 자, B번 단락 이어집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우리의 오리와 닭에 대한 경험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편과 나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많은 갈등을 끝냈다. 나는 그건 닭이야 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에 그는 그건 오리야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서로의 다른 관점을 고려하면서 기꺼이 타협할 수 있고 둘 다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우리는 그날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스스로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거실에 나무로 된 닭과 오리를 지렬해 놓았다. 자, 앞에 질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질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죠. D번, C번, B번에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4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C번이 다릅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C번,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딴 건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죠?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